갑질, 관리 부족, 허술한 대응, 소비자 기만 등의 나쁜 소식은 소비자들의 귀를 더 솔깃하게 만들죠. 자극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존속 자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안일한 대처. 세계 최대의 식품 기업이라 불리는 네슬레. 네슬레의 대표 초콜릿 브랜드 킷캣이 삼림을 파괴하며 얻은 팜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킷캣의 원료를 제공하던 업체는 팜유를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면서 오랑우탄의 삶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네슬레는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받아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SNS에는 항의가 빗발쳤고 킬러라는 이름으로 패러디를 만드는 등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네슬레는 75만 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폐쇄하기에 이릅니다. 네슬레는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의 팜유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에 큰 비용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기만. 2018년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대형 패션쇼를 3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를 발표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돌체앤가바나가 해당 패션쇼 홍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영상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중국인 여성이 젓가락을 이용해 파스타와 피자를 먹으려 애를 쓰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웨이보 등에서는 이 영상이 인종차별적이며 중국 문화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영상은 즉각 삭제되었지만 돌체앤가바나의 공동 창업자인 스테파노 가바나가 영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인스타그래머에게 비난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가바나는 그 후 인스타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창업자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폭발한 중국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논란 진압에 실패한 돌체앤가바나는 2005년 진출 이후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 허술한 대응. 1988년 7월, 미국 쿠어스 플로리다 지사의 맥주 캔 속에서 죽은 생쥐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클레임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와 지속해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린 제보자가 지역 방송에 이 문제를 제보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심각한 위기를 감지한 쿠어스 본사가 철저한 검증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제조 과정이 아닌 누군가 억지로 꾸며낸 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은 제보자의 자작극으로 밝혀졌고 곧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위기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했지만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축소하려던 플로리다 지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시킨 치욕적인 위기관리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패 사례로 배워보는 브랜드 위기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